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근접한 또 가족 관계가 또 부부 관계죠. 그죠? 부부 관계에서, 부부 관계의 원리도 이 원리를 크게 떠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 원리도. 자, 뱀, 닭, 소가 원숭이, 쥐, 용띠의 어떤 배우자를 얻었을 때는 나보다 뭔가 강하거나 능력적으로 뭔가 더 뭐 힘이 있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왔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인이 뱀, 닭, 소고 원숭이, 쥐, 용이 대체로 이제 남편이라면 그래서 남편 부인이 이렇게 짜지면은 다소 불만스러운 건 있더라도 대체로 남편 남자들이 사회적 활동성이 좀 더 많다고 봐서 남자가 더 뭐지 조금 더 능력을 좀 더 많이 발휘해 준다면 대체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좀 오랫동안 유지되겠죠, 그죠? 예. 근데 또 대체로 부인의 불만은 뭐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예. 잘났어, 정말이죠. 예. 그리고 운 없을 때도, 앞서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운이 없다, 이래요. 운이 별로 없어가지고 할 때는, 뭐 별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래 큰 소리를 치는 기요. 이런 식의 그 불만. 이런 것도 자꾸 쌓이겠죠, 그죠? 예. 그러나 대체로, 예, 뭔가, 사회적 활동이 많은 어떤 그 남편이나 남자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쉽게 그래도 그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 예. 그래서 한쪽만 손을 내밀어도 대체로 그 관계가 좀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여러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예, 뱀, 닭, 소띠 남편의 어떻게 해요? 원숭이 쥐 용띠 부인을 만났다. 이게 남편이고, 남자고, 여자다. 자, 이럴 경우 어떻습니까? 예, 남자의 어떤 능력이나 활동력이 능력보다 뭔가 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평민의 기운으로서 귀족을 감동시키려고 하니까, 그죠? 뭐, 귀족이라는 건 뭐가 귀하든지 하여튼 더 귀족이란 말이죠. 그죠? 감동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예, 힘이 들겠죠, 그죠? 당연히 힘이 들겠죠. 이게, 그렇게, 예, 자기는 막 엄청나게 잘해준다고 막 신경 쓰고 챙겨주고 하는데도, 예, 여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너무 철수 아빠도 하고, 뭐, 예? 기수 아빠도 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남편이 어떤 그 부인을 위해서 해주는 역할에 대해서, 큰 어떤 감동이나 보상 이런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겪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잘 만들어지는 경우죠. 거꾸로 오히려 이제 부인이 좀 더 활동성이 강하고 사회적으로 훨씬 더 활동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고 남편은 막 변화가 별로 없는 조직 사회라든지 안정적인 형태의 일을 할 때 이럴 때에는 별 불만 없이 그죠? 예, 어떤 실질적으로 뭔가, 어떤 부인에게 많은 걸 베풀지 못하더라도 자기 역할을 꾸준히 그냥 해줌으로써 그 관계가 잘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부인이 남편의 막 그 덕을 보기 위해서 뭔가 해내라, 가져오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갖다 줘봐야 뭐냐면은 감동이 다 안 오는 거죠. 그 감동이 다 안 오니까 결국 이제 그런 불만이 오랫동안 누적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도 이렇게만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부담을 안고, 지내게 되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조금씩 더 확장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칸 건넜다. 자, 두 칸을 건너갔다. 뱀, 닭, 소띠 남편의 예, 돼지, 토끼, 양띠의 부인을 만든지, 또, 거꾸로 여인이고, 여자고, 뭡니까, 돼지, 토끼, 양띠의 남편이고, 이런 식으로 짜졌을 때, 결국은 뭐, 운동방향이 다르죠? 예, 운동방향이 다르니까, 예, 인생관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편이 어디, 우리 산에 놀러 가자라면, 부인이 어느 산으로 갈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멘트가요. 거꾸로, 바다는 안 됩니까? 예. 예. 바다 안 되는 얘기죠.
물론 그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산 이야기 하는데 왜 바다 이야기가 나오나,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떤 그, 살아가는 방법이나 해결 수단이나 이런 게 자꾸, 뭡니까,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 어떤 관계가 저로 잘 짜지느냐면, 조건부 관계가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잘해주면, 나도 잘할게. 그러나 못하면, 예?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항상 그 팽팽한 그 긴장 관계가 짜지는 것이, 이런 어떤 두 칸 떨어진 겁니다. 두 칸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자연스럽게 해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 두 칸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연마의 작용을 하죠. 이렇게,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연마라도, 먼데로 떨어져서 그 관계를 유지하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역마살로서 그대로 쓴다면은, 직업 특성상, 사회 만리를 왕래하는 항공, 해운, 무역, 뭐 이런 어떤, 먼 곳에 떨어지죠. 또 발령 따라서 움직이는 뭐 이런 공식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에서 또는 가정 형식이 자꾸 먼 곳에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두 사람 다 그 운세나 활동성을 많이 잃지 않고 지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동거래에서 오랫동안 그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전편에 그 자식, 부모 자식 관계 했었죠, 그죠?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렇게 짜지면 한 사람이 웅크리고 어린이면 별 상관이 없다 했죠? 어리고 한 사람은 어디 기대 사는 거니까. 예. 그럼 어른과 어른끼리 그럼 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어른과 어른끼리 사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양이면 별 탈도 없다는 거죠. 자, 웅크린다 하면 사회적인 활동이나 대외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막 조용하게 뭘만 해. 살림살이만 쭉 살고, 그 다음에 뭐 일 좀 해보려고 하면 몸이 삐실해가지고 그냥 막, 저는요, 장만 봐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살면, 예. 뭐 그렇게 살면, 또 이제 한쪽이 뭡니까? 활동력이 아주 강할 때, 또 한쪽이 뭡니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이제 동거해서 지낼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좀 잘 풀리면 한 사람이 활동력이 많이 약해지니까 아주 좋은 모양은 아니죠. 그래서 직업이나 일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방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궁합을 짤 때 우리가 배피를 정할 때에는 이런 인생관 차이가 충분히 좀 올 수 있다고 보고 어떤 가정 형식을 잘 유지시키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뭐 좋은 점이 뭐냐면, 좋은 점은 긴장감입니다, 긴장감. 예. 잘 하지 않으면 잘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예, 그래서 잘해주면은 그래도 그 응당, 내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랄 수 있지만, 내가 좀 못하면 반드시 그게 두고 보자로 가요. 내가 이걸 필시 갚아줄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간혹 쌓이고 쌓인 사람들은 이제 결국 폭발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를 잘 짜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뭐 확장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뱀 닭 소의 번말기는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한 살 밑으로 내려간 경우하고 비교를 해놨으니까, 그 한 살 및 다섯 살 및 아홉 살 및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조화력이 어느 한쪽만 애를 써도 유지된다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뱀, 닭, 소 입장에서 한 살 밑에 번말, 개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뭔가 좀 모자라겠죠. 뭔가 모자라니까 그 부인을 어떤 사람하고 좀 여자로서 그 활동력이라든지 또 처의 역할을 좀 잘해주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부인한테 주는 스트레스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여자는 말이요, 서방이 말 돈 1,000원 갖다 주면은 그거 가지고 5,000원도 만들어 놓는다는데, 당신은 뭐 1,000원 갖다 주면 말이 그거 뭐 액기 쓴다거니 액기 써갖고 겨우 100원 남기는, 그것밖에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능력이나 그 활동력의 부족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네, 물고 늘어지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한 살 밑에 빠진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내 두고 보자. 내 분명히 잘 되면 내 엎어본다. 이런 식의 버리겠다는 그 데모하는 사람의 마음. 내 비록 이렇지만 지금 뒷날에 내가 힘이 생기면 필히 내가 엎어버릴 것이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예, 설사 표현을 잘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예, 예, 신경을 쓰셔가지고 막, 아, 뭐든지 좀 괜찮다. 예, 뭐든지 좋다. 좀 이렇게 좀, 예, 거꾸로 좀 이렇게 끌어안는 입장에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자 팔자에서도 거꾸로 된 경우에 한 살 밑에나 다섯 살 밑에나 아홉 살 밑에. 위로 간다면 보통 플러스 3이 되죠. 이게. 플러스 3,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하겠죠.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죠. 요 무리하고 똑같은 게. 그죠? 예. 전부 다 40 차이 나니까. 예. 자, 저런 모양으로 갈 때 이제 3살 위에, 7살 위에, 11살 위에, 예, 형태로 그 남편을 만났다면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그 감동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아쉬움이 잘 따른다는 거죠. 예. 그런 아쉬움을 이제 다른 남편의 역할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거기서 막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막 한없이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뭐 인연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것이 좀 오더라도, 아, 이것이 이미 뭐냐면은 선후, 기운의 선후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쉽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고, 예, 오히려 그, 막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쉽고, 예, 일반적인 어떤 형태라든지, 또 정말로 막 덕을 엄청나게 잘 주는 어떤 남편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거기서는 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결국은 내가 나서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족관계는 뭐 이런 원리로 쭉 확장해 보시면은 아 어떻게 해서 이렇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관계로 갔을 때, 사회관계. 사회관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돈벌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자, 이때에, 예, 뱀, 닭, 소, 띠를 기준으로 본다면, 예, 원숭이, 쥐, 용은 어떤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까? 조금 위사람이 되면 좋겠죠. 원숭이, 쥐, 용이 위사람. 예. 위사람의 역할을 해주면, 이렇게, 약간 상위자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이 사람. 그 다음에 범말개는 어떤 존재? 예, 이렇게 수하인, 예, 조금 밑에 일을 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거꾸로 그 돼지 토끼 양이나 밑으로 돼지 토끼 양, 두 칸씩 떨어지는 어떤 그룹. 두 칸씩 떨어진 그룹은 어떻겠습니까? 인생관이 퍽 다르기 때문에 아예 거리가 먼 관계 있죠. 예를 들어서 사장과 말단. 예, 사장과 말단. 이럴 때에는 상관없다는 거죠. 예? 그럼 내가 말단일 때 사장님이고, 또 내가 사장일 때 상대적으로 말단이고, 뭐 이런 식으로 관계가 짜진다면, 예, 중간에 어떤 존재예요. 뭐 관리자가 있겠죠. 그죠? 예? 예, 관리자를 통해서 그 운동이나 형식이 잘 짜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뒤집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그냥 상당히 피곤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뱀, 닭, 소, 띠가 원숭이, 쥐, 용의 그 윗사람을 두고 있으면은 좀 편리한데, 네, 뭐 대체로 그 강한 기운을 뭐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거꾸로 범, 말, 개의 윗사람을 두고 있으면, 이때 뭡니까?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분명히, 예, 이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것밖에 생각 못 하느냐, 이거죠. 예. 그런 식의 불만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발생하겠죠, 그죠?
자꾸 발생하니까 결국은 어떤 마음? 내가 뭔가 따로 내가 나가서 내 일을 개인적인 일을 구하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을 내가 밟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잘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 그래서 그 조직 사회에서 이런 형태로 짜져 있을 때 이때에 어떻게 해요? 이 범말 개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가지지 못한 뭔가 에너지나 힘이나 능력이 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대접을 해주면서 내가 유용하게 쓰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럼으로써 대접을 좀 해줘버리면 조직사회 직책 자체는 어떠하고요? 아래를 하더라도 대접을 하면서 거기에는 뭐가 예? 충분한 보상을 어떤 거둬들일 만한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래 잘났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래 많이 안 하고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분은 그게 이제 뭔가 밑에 사람이지만 이렇게 이제 본인보다 앞서 있는 기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감으로써 결국은 이제 서로의 관계가 아주 그 참 힘든 관계로 이제 지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뱀, 닭, 소띠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원숭이, 쥐, 용띠를 대할 때는 비록 밑에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대접을 해주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면서 대신에 뭘 빌릴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을 차용, 빌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빌려 씀으로써 좀 원가가 좀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없는 기운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관계로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승부라든지 재물을 다투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은 이제 잘못 맡기면 굉장히 고달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이제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할 때는 나보다는 뭐냐면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동업 관계다. 동업을 한다면은 나보다 뭔가 내가 좀 더 능력을 많이 발휘했으니까 많이 내어라.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수평적인 관계로 갈 때는 내가 희생을 해줘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뱀, 닭, 소는 이제 대체로 좀 찢이고 뽑고 서로 막, 되니 안 되니 하면서도 미운정, 고운정이 쉽게 옮기는 것이 바로 어떤 같은 그룹입니다. 예, 미운정, 고운정. 그래서 이제 조건 없이 좀 서로 주고받고 조건 없이 서로 좀 밀어주고 받아주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런 어떤 같은 띠의 그룹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공부를 우리가 누군가에서 이렇게 배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닭띠가 닭띠를 가르쳤다 이거죠. 그럴 때는 보통 공짜로 가르쳐주는 게 많습니다. 예, 거저 가르쳐준다. 예, 공짜로. 예. 그래서 그 공짜 속성이 깔려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삼합인자가 깔려있기 때문에 주기 싫어도 뭐냐면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잘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뭡니까? 범말개, 뱀닭소를 기준으로 해서 범말개를 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 수화인으로서는 제일 우리가 편리하다고 했죠, 그죠? 그렇게 나보다 뭔가 능력이나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당연하다고 봐줘도 되는데, 그것밖에 못하느냐, 예? 이렇게 일하려고 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구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박을 하면 완전히 이 범말개가 한없는 어떤 마음으로 데모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까지 살겠죠. 막 미치겠다 이거죠. 뭔가 극복을 할 만한 어떤 뭐 능력이나 기술이 자기가 다 있으면 좋겠는데 어느 쪽이든 승부를 해보면 대충 내 마음대로 극복이 잘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뱀닭소가 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겪는 거는 와 나는 바보인가 봐 이러세요. 예?
난 바보, 바보. 아무리 뭔가를 뭐 좀, 뭐, 극복을 해보려고 해도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그렇게 막, 조직에서 자기 자신 능력을 막 비하한다든지. 안 그러면 내 필시 언젠가는, 뭐, 엎어버리고 말 것이다라는 큰 야망만 가지고 어떤 지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감으로써, 관계가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뱀 다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보다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부족하니까 또 수하로서 지금 과제를 겪지 않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관리자로서 이끌어줄 때, 가장 쉽게, 이끌어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주 사사로운 어떤 심부름 있죠. 잔잔한 거.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을 맡기기에는, 해내겠느냐 하면서도, 그래도 뭐, 잔잔하게, 뭐, 좀 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제일 잘해줍니다. 제일. 막, 일은 조금 멍해도, 막, 물 떠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심부름 해주는까지, 막, 이런 거는 밑에서 좀 보조를 잘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로 이끌어나가려면, 이렇게, 선후 관계에 의해서, 내 어떤 양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뭐냐면 오랫동안 지탱하면은 조직 사회에서 둘 다 다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는 어떤 모델이 되는 거죠. 모양으로 이게 둘 다 다 형님 형님 하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형 올라가면 동생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좋은 어떤 관계가 짜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위아래 이렇게 관계로 있을 때는 아예 사장 말단 이런 식일 때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비슷한 어떤 관계로서 중간에 관리자로서 비슷한 자리에 있을 때는 업무 자체가 아예 구별되면 됩니다. 서로 업무 연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런 식으로 업무 연관성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조금 약간의 그 경쟁 상황, 운동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약간의 경쟁 상황을 할 때에는 오히려 이 경우는 좋다는 거죠. 서로 자극을 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업무 자체에서도 분리라든지 또 그 속성상 그 경쟁 양상일 때는 둘 다 다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한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합의를 이끄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자꾸 뭐냐면은 사유축은 밤새 연구해도 금운동을 만들자는 거. 해묘미는 뭐냐면 밤새 연구해도 해묘미가 역시 답이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서로 뭔가 같이 그 문제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일이다 하더라도 어떤 업무 영역을 서로 쪼개는 것이 서로가 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띠에 의해서 우리가 그 가족 관계라든지 사회적 관계를 쭉 확장해 봤는데요. 저 요 원리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가족 관계라든지 인간 관계라든지 또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또 이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의 어떤 경영적인 철학으로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 욕심내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